를 녹음해 보겠습니다. R와 L는 P와 F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양입니다. R와 L를 발음해 보면 알겠지만 공기가 계속 흐르고 성대 울림도 있기 때문에 출력되는 에너지의 양이 비교적 높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명이 높은 음이라고 하는 거죠. 아라, 알라. 네, 이 두 스펙트로그램의 모양에서 눈에 띄는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그렇죠. R에서 R로 넘어갈 때 R을 구성하고 있는 파장 중에서 검정색으로 나타나는, 즉 에너지가 높은 주파수의 파장의 대역이 낮아지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것이 뭐라고 했죠? 네, 포먼트라고 했죠? 포먼트가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R에서 R로 바뀔 때는 이 포먼트가 다시 높아지면서 경사진 모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R에서는 중간에 둥근 원 모양으로 하얀 부분이 크게 있는데 알라에서는 원 모양이 없고 모든 주파수 대역에서 띠 모양으로 음영이 나뉘어져 있죠. R에서는 이 에너지의 변화가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경사진 부분이 없이 깔끔한 모양입니다. 모음을 발음할 때보다는 소리의 강도가 낮기 때문에 전체적인 색이 모음보다 흐리죠. R와 L가 중간에 들어있는 최소 대립상을 발음해 보겠습니다. Arrive, alive. 네, 좀 전에 설명했듯이 Arrive에서는 R 구간 중간에 둥근 원 모양의 하얀 부분이 있고 Alive의 L 부분에서는 그런 모양을 찾아볼 수가 없죠. 이번에는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Online Speech Processor, WASP를 이용해서 쉽게 발음 체크를 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P, F, R, L의 스펙트로그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혼자서 발음 체크를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That's all for today. Thank you very much. Bye!